어서오세요. 서당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서당께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외국어 공부예요. 그냥 진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다 밑줄을 치고 그 단어들을 다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외운 걸 여러분들 앞에서 시험을 볼 건데요. 제가 미리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실은 다못 외웠어요. 근데 계속 미루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한 콘텐츠인데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틀리더라도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프랑스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할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거니까요. 그냥 시작합니다. 제가 이 모르는 단어를 찾았는데 총 101개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101개 단어 시험을 볼게요. 이 단어 시험은 제가 단어를 읽으면서 뜻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할 거예요. 단어 시험 시작합니다. Hello. La vie. 제 발음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인증일 뿐이니까요. 이걸로 발음을 참고하지 마시고 사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Oui. Merci. 롱규몽, 히쉬, 메탈, 볼롱테, 사방, 바프리제, 시미스트, 데니, 오흐미. 이거는 이거랑 같은 뜻인데, 리무브 지우다, 없애다, 바꾸다, 호보니용. 이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제가 잘못 외운 건데 기억이 또안 나네요. 이게 뭐 비열한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는 제가 진짜 안 외워지는 거였거든요.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아빠, 엉페, 오에, 이게 호러랑 같은 뜻인데 두려움. 떼네, 이거는 극강의 어둠, 땅속 깊은 그런 어둠 같은 느낌이었어요. 럭더, 이건 독자랑. 그다음에 뭐 편집할 때그 검열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스티스 이게 어디서 보냈나? 러허 르페쉬 아 이것도 진짜 안 읽어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발레신 이게 약간 스팅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인색한 어큐 어큐 이게 묵음이더라고요. 오큐프는 오큐파이랑 같은 뜻이었는데 차지하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아스피 알리망떠 이게 누히랑 같은 뜻이었는데 이게 피드 같은 거였거든요. 뭐지?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다. 아 진짜 안 이어진 거 진짜 안 이어진다. 고마워. 이게 비열 아닌가? 뭐 이런 비열한 이 뜻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단어들에. 몽디용 이거는 거지. 여기 영향을 주다. 베크민 이것도 진짜 안 읽어줬어요. 이거 기생충 뭐 그런 거였어요. 떼뚜 이거 고집스러운인가? 허팡티에 후에 라쉬 아 기억 안 나. 페 하다 페이에 지불하다. 크라스몽 이게 뭐 풍부한 그런 거였는데. 앙떡 이게 엔터였어요. 근데 이게 뭐 앙트헤이 이게 뭐지 식전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다시 오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개몽 이게 즐거운 쾌활한 샤망 길 복부 아 복부 이것도 진짜 안 요즘 근데 이거 더러운인가? 과용 있다 삐에 이것도 더럽히던가? 진짜 이게 쉬다 보니까 좀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안씨 그와 같이 뿌부 아 기억 안 나. 무시해 먹다. 쌍 이게 가슴. 약간 하트 같은 하트는 원래 껴 이건데 이 쌍도 뭐 가슴 마음 이런 뜻이었어요. 마트세 이거 학대하다.
아렌드 스틴 클란다 스틴 이거 아렌드 미버? 미버베? 발사 누르다 웨이의 마른 이게 할멈 뭐 이런 뜻이었어요. 바짝 마른 그런 싹 꽉 끼는 포미엉. 아 포미엉 이것도 진짜 안 해줬어. 포미엉 몰라 틀려 그냥 하는 거야. 얼리망따 이것도 뭐 기생충 같은 거였고 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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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두네. 히보트 얘도 기억이 안 나. 퍼플 이게 대중? 서민? 하스피에 호흡하다. 퓨모 플래프 홍수 플랑 플랑떼 플랑트 비어 이거 안 좋은 뜻이었어. 강간 고발? 그런 거나 퍼뉴트 퍼뉴트 앙세디 아무 기억이 안 나. 앙꺼 다시 다시 또 이게 좀 옛?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데 술을 놓다 데쌍 이거 데쌩이고 깐느파 이거는 캔버스 그다음에 바날 바날은 평범한 뭐 이런 거였는데 평범한? 단순한? 삐뚜 이거 PT랑 비슷한 뜻이에요. PT 불쌍한? 데스당 데스당은 운명 암 이것도 호흡 악디 이거 좋은 뜻인데 대담하긴가? 빡미 중간에 샤칼 제칼 동물이요 동물 빵떼 이게 그 팬서 그 표범? 리스 생각한다고 쌍쥐 그 원숭이나 못생긴 사람 쌍쥐 원숭이 못생긴 사람 버트 아 진짜 글라피쌍 글라피쌍 모르겠어 억랑 이것도 모르겠어 코니에 코니에 이거는 불평하다 흠빵 이건 기다 메나자히 동물 또는 집단 팜 이것도 모르겠고 비스 이거는 뭐뭐의 부 바이스 그 영어에서 바이스라는 뜻이라는데 시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레 못생긴 메샹 이거 나쁜 사람인데 나쁜 못된? 한글을 외우는 것도 좀 힘들어요. 뜻을 외울 때 아몽트 우쉬 이 뒤쪽은 제스처 제스트 제스처 크기 울부짖다 땡땅 디브이스 파편 아 매유멍 아발레 이게 뭐 이렇게 억지로 먹을 걸 넣다 같은 거 같은데 먹을 걸 넣다 폭식하던가? 애니 이것도 모르겠고 앙샤포 앙샤포 아 이거 앙샤포 이거 아 이거 아는 건데 몰라 델리캣 섬세한 아 뒤에 전멸이에요 디부쉬 얘도 모르겠어 베스 이것도 간간이었나? 안 좋은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베스 이것도 간간이었나? 안 좋은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땅 이건 창녀였어요 아 정말 전멸입니다 디페이지는 채점 해볼게요 플레이 눈물 라비 세탁하다 오 맞겠죠? 오히 안정을 주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세모할게요 백세 흔드는 거 맞는데 흔들어 재우다 이것도 세모 런기멍 오랫동안 길게 히쉬 부유한 메탈 금속 보롱대 의지 사방 박식한 플리즈 증발시키다 증발하다 맞고 시미스트 화학자 데닉 잡다 쥐다 지니다 흠이 움직이다 어쨌든 리무브랑 같은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열 안 맞았어 피니움 그 다음에 아빠 매혹 앙페 지오 어허 공포 공포 이렇게 떼내야 어두움 렉처 맞고 디스 어리석음 맞고 어리석음 맞고 로호 뭐를 맞고 아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죄 죄과 죄 블레싱 인생 맞고 굿바이 점유하다 맞고 SP
귀여운 내망도 양식을 주다. 그 다음에 험한 후회해요. 좀 더 열심히 할걸. 몽비양 거지 누희 젖먹이다 음식 먹이다 어쨌든 다 비슷한 놈이고 백민 기생충 태투 고집쟁이 맞고 손이에 후회 받고 라쉬 아 겁쟁이 이것 봐요 이것도 비열한이죠 쎄하다 회의에 지불하다 글쓰멍 풍성하게 풍성하게네요 하게 어쨌든 뜻은 맞았고 기아멍 즐겁게 쾌활하게 이렇게 제가 불어는 잘 못 읽어서 아직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한국말로 써놨어요 샤먼 길도로 뽀호 더러운 고향 믿는 폐 냄새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 어? 뜻은 대충 뭔가 느낌은 그래도 파악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어차피 뭐 오늘 처음인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뽀호 가난한 아 이게 푸얼이랑 비슷한 거구나 가난한 봉쉬에 먹다 쌍 가슴 트리세 학대하다 클라데스틴 아 맞아 위법에 맞아 불법적인 맞아 퍼스 짜다 누르다 맞고 위에 할머 맞고 쌩 꽉 끼는 그 다음에 이거 포미용 이런 말을 한국말로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읽어서 뭐 다 핑계예요 핑계 어쨌든 열심히 하면 여러 번 반복하면 잘 되겠죠 엉망트 기생충 맞고 두뇌 맞고 보트 아 복음 폭식 뽀뽀 맞고 가스피에 호흡하다 맞고 아 뿜 폐 이거 진짜 외우고 싶었는데 뭔가 멋진 단어잖아요 뿜 폐 레프 큰 강이야 홍수가 아니라 큰강 뭔가 플러드랑 같이 연관해서 외우려고 했어 플랑테 신음소리 불평 아 고발이 아니라 강제였어 비올은 근데 맞았어 강간이란 뜻도 있어 아니야 아 맞아 이거 단도 이게 이렇게 안 여져 단 앙상디 화재 전란 앙커 다시 보드에 술을 놓다 받고 넷상 먹고 카네바 캔버스 바날 어 맞았어 평범한 삐뚜 불쌍 먹고 데스당 운명 아 영혼이야 이거는 영혼 악디 오 맞았어 대단 맞았네 빡미 중간에 샤칼 대칼 방태 요번 리스모니 아 맞다 5년 경기장 이것도 외웠었는데 쌍쥐 원숭이 파토 아 이거 독수리 캐비쌍 아 이거 날카롭게 외치는 찢어지는 소리를 내는 억랑 이 H가 무금이더라고요 억랑 짖는 요란스러운 코니에 평하다 맞았고 컴빵 기든 포복하는 메나제키 동물집단 맞았고 인팜 어? 이것도 비열하냐 레 마샹 악독한 심술 어? 맞았네? 이몽드 더러운 주자파 부스 도다남 자람 제스처 퀴우 덱당 디블히스 파편 바이크몽 바이크몽 하품 맞아 하품 이걸 제가 단어를 외우면서 하품을 엄청 했는데 이 하품이 안 이어지더라고요 마이몽 아벨레 삼키다 먹다 기다 애니 건태지경 아 맞다 이거 단두대 앙샤프 단두대라서 외우고 싶었어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슬픈 역사지만 델리카 섬세한 아 이 포근폭식을 많이 하네요 이 정말 이 많이 먹는 사람 싫어했나 봐요 이 시인이 이걸 비판하는 시거든요 약간 베스 아 간간이 아니라 성교 이게 좀 안 좋은 단어가 많더라고요 창녀 같다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전체 101개에서 74 반점까지 와 74점 맞았어요 101개 중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했으니까 이제 시를 한번 읽을 수 있나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한두 문장 해볼게요 단어를 외웠으니까 이제 시 한번 읽어볼게요. Au lecteur, la sottise, le haut, le pêche, le raisin occupent nos esprits et travaillons nos corps. Et nous alimentons nos amis romands, comme les mondiens nourrissants, le vermin. Nos péchés sont têtus, nos pointis sont lâches, nous ne pouvons payer grassement nos avoues.
Nous entendons gaiement dans nos chemins bourbeaux, croyant par de vieux plus lèves de nos tâches, sous l'oeil du mât, c'est cet intrimédiste qui berce longuement notre esprit enchanté. Et le riche métal de notre volonté est tout brisé par ce vent chimiste. C'est le diable qui tient le fil que nous remontons. Oh, chaque poignée, nous trouvons des appâts. Chaque jour vers le fort, nous descendons d'un pas. Sans horreur à travers des ténèbres qui pointent. Ainsi qu'une débauche pauvre qui basse et mougène le sang maîtrisé dans un dick gâtin. Nous voulons au passage un plaisir clandestin que nous passons bien fort. Comme un vieux orange, certes, fourmillant, comme un million augmenté dans nos cheveux ribaubres du démon. Et quand nous respirons, l'amour de nos poumons descend. Pleuve en bise avec des sourcils plantés, c'est le vieux, le poisson, le poignard. L'incendie n'ont pas encore brûlé de l'eau plaisante de sang. Le canneve pénal de nos habitudes distinctes, c'est que notre âme là n'est pas assez hardie, mais parmi les chakras, les panthères, la liche, les sangsues, les scorpions, les vautours, toutes souris, les serpents, les monstres clapissants aux lentes, cognant, rampant dans la ménagerie enfant, du novice, il est empilé, plus méchant, plus amoureux, quelqu'un ne poussait ni grand geste, ni grand cri, il fuyait volontiers de la terre en débris, et dans un bâillement avalerait le monde. Cette nuit, lui change de pluie en volontiers, il rêve d'échafaud en fumant son regard. Tu les connais, lecture, c'est mon tour délicat. Hypocrite, lecture, mon semblable, mon frère. 발음 구리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오늘 처음인데 뭐 못하면 어때?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우선 그래도 단어를 외웠으니까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La sottise, 어리석음, le haut, 오류, le pêche. 이게 뭐지? 이게 계속 기억이 안 나는데. pêche, 죄. 죄. La lésine, 인색함, occupe, nos esprits.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고 있다. 어리석음, 오류, 죄과 그리고 인색함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고 있다. Et travail, nos corps.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오류 그리고 죄가와 인색함이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이네요. 오! 해석 가능해요. Et nous alimentons nos amiables hormones.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인해 영향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후회. 호몽드가 후회였던 것 같은데. 그쵸? 후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러한 후회들로 우리를 뭐 먹인다, 우리를 채운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 재밌네요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후회들로 우리를 채운다. 어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단어만 외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거 모르는 단어 또 이렇게 잔뜩 밑을 쳐봤는데 단어 좀 외웠다고 조금 덜 외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전히 엄청 많고 요거는 좀 시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요 페이지만 제가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당께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 좀 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번 첫 주 요렇게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몸과 마음 배부른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곧 또 서당에서 봬요. 감사합니다.